권청 도전자가 다리 문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와이프한테 가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드님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? 네, 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쭉 기록되잖아요. 네, 매일매일 보여줄까 합니다. 아, 벌써부터? 이제 드디어 다리 문제에 도전하게 되셨습니다. 네. 권청 도전자, 그럼 다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? 네. 그럼 1단계 첫 번째 문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구경꾼이 몰려들어 옴나위 없는 상황이다. 구경꾼이 몰려들어 옴나위 없는 상황이다. 어떤 게 맞을까요? 10초 출발합니다. 네, 두 번째 옴나위 없는 하겠습니다. 구경꾼이 몰려들어 옴나위 없는 상황이다. 두 번째 보기 선택하셨습니다.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 공개하겠습니다. 마당이 널찍하다. 마당이 넓직하다. 어떤 게 맞을까요? 10초 출발합니다. 네, 첫 번째 널찍하다 하겠습니다. 마당이 널찍하다.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.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. 공개하겠습니다. 스스로를 미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스스로를 미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10초 출발합니다. 네, 첫 번째 미혹하다고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보기, 스스로를 미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. 1단계 세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습니다. 침착하게 선택을 해주셨어요. 네. 네. 좀 고민되는 문제가 있었을까요? 첫 번째 문제는 처음 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. 아, 첫 번째 문제에 네. 좀 고민이 많이 되시고 1단계 혹은 2단계 중 딱 한 번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달인 지원권 사용하겠습니다. 아, 바로 네. 사용해야 할 것 네. 같은가요? 네. 바로 사용해 주시죠.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단어 옴나위 없는 단어가 맞나요? 첫 번째 문제 질문을 하셨습니다. 과연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? 예라는 답변을 네. 받았습니다.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잘 찍었다. 네. 네.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수정의 시간 5초가 주어집니다. 수정의 시간 5초 출발합니다.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. 네. 보통 시험 볼 때도 답을 바꾸면 틀리더라고요. 바꾸면 틀리더라. 권청 도전자, 과연 1단계 통과해서 띄어쓰기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까요? 정답 확인합니다. 정답입니다. 1단계, 네, 네. 첫 선택이 다 맞았습니다. 네. 잘 찍었네요. 1단계 이렇게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. 이제 띄어쓰기 문제를 풀어보게 됐습니다. 평소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을까요? 띄어쓰기는? 네, 띄어쓰기 알려주는 앱도 있어서 그걸 다운을 받긴 했는데 그 시간에 아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네, 애기 보고 있었습니다. 아드님한테 푹 빠지셨어요. 네. 권청 도전자 띄어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문장 공개합니다. 그럼 60초 출발합니다. 전 세계를 뛰고 여기저기 뛰고 돌아다니던 뛰고 친구를 뛰고 이렇게 뛰고 마주칠 뛰고 줄 뛰고 알았다면 뛰고 금 뛰고 높은 뛰고 비행기 표 비행기 뛰고 표를 뛰고 끈치 뛰고 말 뛰고 걸 뛰고 네. 25초 남았습니다. 10초 3초 60초가 끝났습니다. 이번에도 쭉 풀어주시고 네. 고치지 않으셨어요. 네. 네. 풀어보시면서
이 부분 좀 걸리네 하는 곳이 있었을까요? 금높은을 잘 모르겠습니다. 금높은? 네. 지금은 띄어 쓴 상태입니다. 네. 저 부분만 좀 걸리셨어요? 전 세계를 전 띄고 세계가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최선이다? 네. 과연 통과해서 3단계 문제 오랜만에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? 정답 확인합니다. 아, 말씀해 주셨던 전 세계 그리고 금높은 고민이 된다고 네.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. 네. 결과 확인하시니까 어떠신가요? 속이 시원합니다. 아, 속이 네. 시원하세요? 네. 지금 벌써 막 지치셔서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러신 거 아니죠? 아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기쁜 마음 좀 전해주시죠. 여보야, 아들아, 아빠 우승했다.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